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도 우리 국민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지켜왔고, 국민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진짜 한마디로 쪽팔리고 말이죠. 힘드시고 진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런 자괴감까지 드신 분들 어제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위정자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코. 우리 국민이 만들어왔고 우리가 지켜왔고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트는 파이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이 구한말에 나왔던 이 용어를 저희가 썼습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진짜 무너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결코 위정자들이, 지배자들이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듬었고, 우리 국민이 시켜왔고,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파이팅하면서 힘차게 오늘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커뮤니티 뉴스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뭐가 문제인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박상민 뉴스 클래스에서 이것이 저희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저 어제까지만 해도 AFP 통신에서만 보도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막말에 대해서. 근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디오스라는, IDOTS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국의 콩그레스를 비난했다는 것이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박상민 박사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신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어제의 여론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국회의원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9시 정도에 전화 연결해서 이 사태를 과연 외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상호 의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을 드립니다. 상을 드립니다. 임세훈 소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상을 드릴지 여러분도 기억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풍자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여튼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 회의도 말이죠. 미국에서 초대해서 간 게 아니고요. 기시다 총리도 그냥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도 없었고 테이블도 없었고 완전히 굴욕적인 외교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글로벌 펀드라는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안 만나주니까요. 한미정상회담 안 되니까 어떡한지 사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다. 그래서 48초짜리 영상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 바이든이 톡톡 치면서 말이죠. 옆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가 안 되니까 아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톡톡 이렇게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다 얘기했대요. 그 48초 동안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제7차 재정 공약회의인데 이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 이게 펀딩 6빌리온이라고 이제 외신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해야만,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예산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라 그랬는데요. 참 무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합니다. 미국은 의회라 그럽니다. 콩그레스라 그럽니다. 국회는 우리만 말이죠. 여기서 이 예산안이 통과돼야 이걸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뒤틀렸는지 나오면서 얘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만나주니까. 한미정상회담 안 되냐, 거기까지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 제대로 얘기 들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자기의 최대 성과인데 지금 5%가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뭔가 기분 나쁜, 심사가 뒤틀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 점점 새끼들 입에 붙어 있어요 아예. 그러면서 조 바이든 쪽팔리겠다.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은 이게 자기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도 비난하고 조 바이든도 비난.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되면요, 조 바이든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조소와 조롱에 가깝다는 의견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뉴스 클래스에서 좀 더 분석해 볼 텐데요. 그 AF통신 그 일단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이 새벽에 나온 건데요. 이거는 박상민 뉴스 클래스에서 저희가 좀 분석해 보고요. AF통신 나온 기사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참. 네. 제가 좀 그 원문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이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 칸 미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도되었고 이제 참 한국 대통령의 뜨거운 마이크 한 믹 MIC죠. 미국 비판은 바이러스 성이 된다. 이런 게 제목인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기록적인 낮은 지지율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이 뜨거운 마이크에 휩싸이며 다시 공경에 빠졌다. 이런 기사를 기자가 썼습니다. 정치 초보인 윤 씨. 유엔 총회를 위해서 뉴욕에 있는데 조 바이든과 미국 대통령이 방금 60억 달러를 약속한 글로벌 펀드에서 이런 얘기를 비하하는 조소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 아침에 이게 이제 우리 갔던 기자들 수행 기자들이 다 풀 기자라 그래서요 카메라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 MBC만 보도한 겁니다. 다 릴리스가 다 됐습니다. 모든 언론에. 근데 MBC만 아침에 하는 이게 현재 MBC의 동영상만 520만 뷰를 기록했다고. 다른 유튜브 동영상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천만 뷰를 기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웬만한 국민들 다 본다는 거죠, 이것은. 그 한국 국민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다 퍼졌습니다.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거죠. Focus them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Focus them이라는 것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미국의 공식적인 언어로 쓰지 않는 아주 비석한 언어입니다. 도저히 쓰질 않는 거죠. 이 조잡한 발언이라고 이 AF통신 기자는 썼는데요. 이거는 미국 글로벌 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참 미국 국내 정치에 관여했어요. 네, 이거는 정말. 자, 한때 윤석열의 지지율은 24%로 떨어졌지만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통신사죠에서 보도한 것인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오늘 한국 시간은 오늘 새벽에 더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뉴스클래스에서 저희가 알아보고요. 이 문제가 어떠한 외교적인 행위인지 이 국내적인 문제는 우리가 저희 박상민 박사와 제가 알아보겠지만 외교통상위원회 오랜 활동한 우상호 의원에게 한번 9시에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요 참 참담하고 저도 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진짜 자긍심과 자랑심을 갖고 살아왔는데요. 대통령을 이렇게 잘못 뽑은 부분이 어떠한 참사로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우리 정치학계에서의 이론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됩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댓글에 올리고 있고요. 지도자로서의 자질 밑바닥이 드러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역사에 남을 대통령의 욕설, 국격의 추락.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댓글에 올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Focus라는 말, Focus Stand.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공식 자리에서는 인용조차 금기되는 수위가 상당히 높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세계적인 통신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좀 이따 워싱턴 포스트는 더 합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자, 총체적 무능이 드러난 윤석열의 외교가 참담합니다. 이것을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는 사적 발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행사들이 많았어요. 경제 관련해서. 여기 참석도 안 했습니다. 펑크냈어요, 또. 하여튼 이번에 외교, 조문 없는 조문 외교, 한미회담 이루어지도 않았고요. 또 이것도 찾아가서 비속적인 방황을만 해대고요. 한미통화스와프, 백악관 인플레이션 감축법, 거론도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 보신 분 알겠지만 환율 달러가 1,400을 쳤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약 2조 원인가 3조 원의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개입했어요. 외환시장에. 한국은 지금 대책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수출을 해봐야 예? 수입 엄청나게 뛰죠. 그럼 물가 뛰죠. 상품 가격 뛰죠. 물가 뜁니다. 다음 달 10월 달부터인가요? 한전에서는 40%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놔두는 걸. 예?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